차량 유리창을 깨는 수상한 남자들이 보입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연상시키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당시 차량 운전자를 수소문 끝에 만나봤습니다. 차에 운전석이 있죠. 아, 운전석 아니에요? 예. 갑자기 등이 좀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한 두 번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잠깐 쉬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길에 세우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신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려 있다가 이제 그 풀린 건 모르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도 주행하시다가 그러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그냥 신고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계속 약세를 밟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소리도 들리고 의식을 잃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멈춰 있다가 의식을 잃으셔서 차가 출발을 했군요. 아이고. 저 벽돌로? 맨손으로요? 제가 그 출동했을 때는 그 운전자분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고요. 가슴 쪽이 아프시고 나서는 아마 기억을 잃으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와. 저거 차유리 깨기 되게 힘들 텐데. 네, 그죠. 저로서는 그 덕분에 살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팔을 유리창에 유리 깨졌는데 다쳐가지고, 저도 봤답니다, 수술을. 아이고. 네. 여주에 거기 그때 거기서 검찰서만 만나 뵀어요. 거기 안 가시고 거기서 그 발레 학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